지금 뭐 저거는 과학 방역이 진짜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재갑 교수, 뭐 음. 우리나라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6월 29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병상 코로나 병상 다 치워라. 정보 방역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가40 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 한 하나도 남기 없이 다 없애라는 지시였는데 그 병원장에게서 두두개 정도 남기고놨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 예. 그냥 왜, 왜 이랬는지 어제도 마침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서 여쭤봤어요. 예. 다른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아, 아닌 것 같고, 예. 돈 때문이다. 예. 이 코로나 병상을 비워놓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거든요. 예.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주 만에 지금 더블링이 돼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과학방역을 하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전혀 몰랐답니다. 과학방역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이재각교수그 있는 병원한테도 전화 걸어갖고 아 빨리 좀 늘려주세요. 애초에 왜 없애려고 했습니까? 아 그건 나는 모르겠고 빨리 늘리라고 늘리라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과학 방향입니까? 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병, 이미 요양병원 같은 요양병 청... 예, 네.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음압기 치우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거또 공사해야 돼. 그 공사비 또 국가가 돼야 돼. 정은경 청장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이런 경우엔 사실 업무의 연속성 정은경이 뭐 저기 문재인한테 충성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을 아니요. 하는 사람이지 네. 이런 분들의 연속성을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돼요. 지금 하다가 어제 아올 겨울 정기석 위원장 이런 분은 지금 올 겨울만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뭐 이런 말 했다 어제 이재가 교수가 제발 좀 정부의 그 제발 좀정부의 주요 관계자들 뭔가 단정지어서 말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음. 어? 그런 시간을 맞았다. 이렇게 좀 아산무사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대통령이 설레발차 가지고 이랬다. 그랬죠. 엄청나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네. 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건? 과학 방역을 하나 그러더니. 스스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러면 방역 지원금 또 나가야 되잖아. 돈쓰성 싫은 거야. 방역 지원금도 나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 소용 없다라고 계속 지나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네. 백신 관련돼서도 백신 뭐 맞으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라고 떠들었던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자기 팔려놓고 지금 백신 맞으면서 동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보수층들한테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